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또 6월 달에 또 유교를 건너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나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새 역사,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만 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 평생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 네, 그래서 제목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겠다고 했고 환난을 이기라고 했고 또 어둠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빠지고 환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종교 바로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좋다. 또 많은 여호와의 증인도 좋다. 뭐 아주 이단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러면서 그들의 주들도 이제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많이 정말 이렇게 혼란을 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셨는데 어떤 교훈을 하셨느냐. 자, 시편 50편 17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등 뒤로 돌려버리고 정령 바로 좋은 바로 편안한 곳으로 또한 안정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도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한 밥상에 앉아서 바로 자기 종교들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용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가늠이라고 했고 또한 그것이 도둑이라고 했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빛이 정령 바로 숨겨져 버리고 어둠에 또 들어와서 두려움이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 두려움이 그 환란이 영혼을 뺏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날 빛이다. 빛인 것을 믿는다면 빛인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바로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도 정말 영적 지도자들도 굉장히 지금 혼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혼탁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백만장자보다도 바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하나님 영적 가늠하지 않는 자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자 진리를 도둑질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시고 또한 좋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이사야 37장 36절이 갔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와 아수르가 대결하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랬죠. 히스기야 왕한테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준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아수르가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한 거짓으로 또한 왜곡하고 또한 정말 도둑질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이런 왕이 정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이런 왕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대한민국에도 시스야 왕처럼 정말 기도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또한 진리를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바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바로 세워지고 바로 갈 수 있고 바로 가르칠 수 있고 바로 정말 그 진리가 살아서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예리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 왕은 정말 앗수르가 어떤 말을 해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령카말로 중상모략을 해도 히스기야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서 정말 제단 뿌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앗수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이 도둑질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 진리를 훔쳐가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에 하나님 살려주지 않겠나.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주의 종들 우리는 정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난 믿음으로 정말 같이 붙들고 나가는 그런 합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는 이렇게 정말 비진리들이 사단들이 바로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3장에도 보니까 바로 누가 뺏어갑니까? 하와의 마음을 누가 뺏어갑니까? 뱀이라고 하는 게 뺏어가죠. 그래서 뱀이라는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뺏어가죠. 뺏어가서 정말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진리 속에서 타락해서 지금까지 그 타락에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변질이 또한 정령 그 빚을 배도하는 것들이 이토록 정말 마지막 때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정말 우왕좌왕하지 말고 반드시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정말 왕들이 승리한 그 왕들을 우리가 정말 표대를 삼고 그것을 정말 모델로 삼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다. 왜 어둠을 택하느냐? 왜 두려움을 택하느냐? 나는 생명의 능력자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명의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자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를 염려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자는 오늘 우리를 바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인도로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둡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빨리 바로 물리치고 거기서 탈퇴하고 나와서 생명의 능력자 앞에 대한민국의 성도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종들이 정말 이곳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엘리야죠. 우리의 또 모범된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엘리야는 불의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불의 사역을 했을 때에 아합의 왕이 얼마나 진짜 엘리야를 핍박을 합니까? 또 정말 이세벨이 얼마나 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정말 그 괴로움 말도 못하죠. 그런데 바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를 믿는 바로 엘리야는 절대로 아합 앞에 굽실거리지 않고 또한 이세벨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자기가 그린 시내가에 나가서 정말 거기서 먹질 못한다 할지라도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린 시내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성령의 불을 받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뛰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가 바로 불을 바로 성령의 불을 토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리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정말 어떤 왕 앞에 가서도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무리 바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진리를 왜곡하고 정말 진리를 청량 무시하는 이런 자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는 바로 이 아합 앞에 또한 정말 바로 그 이단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간 속에서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시국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말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차지할 곳이 무엇인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여기에서 정말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며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며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 정말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우왕좌왕 않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엘리야가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사인을 주시죠. 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냐? 엘리야야, 너가 정말 갈멜산에 들어가서 네가 제단을 쌓아봐라.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대한민국에 바로 청령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아야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한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혜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줍니까? 엘리야야, 네가 정말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로 네게 번제를 드려라. 근데 번제를 드렸을 때에 아합 왕이 정말 그
바로 85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불러내놓고 거기에서 바로 제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들은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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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엘리야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무리 숫자가 850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각자 각자가 성령의 불을 가졌다면, 믿음에 정말 기도를 한다면, 또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무도 태우고 물도 다 마르게 하고 돌도 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욕을 모든 탐욕을 없애주시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도랑물까지도 싹 없애주시면서, 도랑물이 뭡니까? 마음의 범죄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주면서 바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850명을 다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를 남겨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 하나를 남겨놓고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죽음은 죽으리라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바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된다고 하며,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그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을 해소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야말로 바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개 같이 유다 민족의 하만의 족속으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멸망하고 바로 빼앗기는 이런 순간순간 속에서 바로 어떠냐, 모르드개와 에스터는 정말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온 백성들을 또한 정말 금식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금식 명령을 내려놓고 바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또한 정말 유다 민족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또한 정말 그들의 정말 바로 희생적인 그 믿음이, 희생적인 기도가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반드시 이런 종들이 정말 곳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올바른 바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 속에서 정말 비진리가 들어지 않는 그런 속에서 바로 정말 산다고 하면은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상이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능력, 우리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신들 앞에서 종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종이 정말 저 비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정말 왜곡되어지는 저런 비진리 앞에 내가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말씀을 성취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이 정말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또한 우리의 변화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사랑의 변화 하나님께서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하늘의 근원과 이 땅에 바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서 봤을 때 2절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오히려 우리를 정말 삼키려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빛을 가졌다고 하면은 오히려 원수들이 와서 대적을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이 바라는 한 가지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위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살아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것이 호소가 돼야 되고 이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나 복 주세요. 나 뭐 주세요. 나 명예 주세요. 나 빌딩 주세요. 나 뭐 주세요.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인 걸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정말 엄습하고 내 있는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뺏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 절대로 나는 이단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고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결단과 고백이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뺏어가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타락시키고 그것이 어때요? 비진리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정말 지금 이 시국이 어려우니까 모두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살을 우리의 진리를 뺏으려고 했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뺏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정말 뺏어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시 정말로 되돌아서면서 바로 엘리사처럼 모르드개 에스터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을 붙이고 모든 백성들이 끝까지 그 가짜에 급설거리지 말고 하나님 진리 속에서 정말 불가능이 없는 그 바로 기적 속에서 오늘도 바로 생명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고 바로 가고 또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